오신 것을 환영해요. 짜잔! 하트 한 대를 선물할게요. 러쉬플러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양한 트랙, 거침없는 드리프트가 특징이죠. 트랙을 익히고 드리프트 테크닉을 배워보세요. 여기를 눌러서 출발 부스터를 사용하세요. 방향키를 누르면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왼쪽 방향키를 누르세요. 직선 코스에서 터치 부스터를 사용할 수 있어요. 화면의 빈 곳을 계속 터치하면 터치 부스터가 발동돼요. 코너링 테크닉을 드리프트라고 해요. 같이 해볼까요? 이 구간에서 드리프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방향키와 드리프트 키를 살짝 누르세요. 드리프트 컨트롤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드리프트와 방향키를 살짝 눌러 드리프트하세요. 코너를 나와 반대 방향키로 카트 방향을 맞추세요. 직접 한번 해볼까요? 부스터 사용 후 드리프트를 하면 끌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드리프트 후 손을 놓으면 카트가 미끄러지듯이 코너를 벗어납니다. 끌기는 카트 감속 없이 이지를 빠르게 모을 수 있습니다. 방향을 바로잡아요. 끌기 드리프트로 코너링을 해서 부스터가 다시 가득 찼어요. 터치해서 부스터를 사용하세요. 초보자 전용 아이템 스마트 헬멧이에요. 스마트 헬멧은 다양한 보조 기능을 제공해요. 장비를 장착해보세요. 게임 시작을 터치하세요. 여기를 터치하세요. 빠른 시작을 터치하세요. 가이드라인이 전진 방향을 표시하여 진행 경로를 예측할 수 있어요. 드리프트 보조 활성화! 드리프트 시 과도하게 방향을 틀지 않게 해줘요. 벽 충돌 보호는 벽에 충돌할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지름길 진입이 불가능해져요. 안전 드리프트 구역 안에서 드리프트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매일 뉴스타 플랜을 완료하면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매일 출석만 해도 놀라운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우와! 뉴스타 엠블럼이에요. 착용하면 루찌와 RP 획득이. 다음은 일일 집중 훈련을 살펴볼까요? 모든 목표를 완료하면 보상을 받을 첫 번째 집중 훈련을 완료해보세요.
스토리 모드가 오픈되었어요. 로드마님! 이제 그만 항복하시지! 지금이라도 크리스탈을 내놓으면 용서해줄 수 있어. 그럴 리가 없지. 크게 혼쭐이 나봐야 각오해. 시끄러워! 에너지 크리스탈을 갖고 싶어? 여러분 안녕. 만나서 반가워요. 에너지 크리스탈을 찾았는지 궁금하죠? 사실 찾긴 했는데 가짜여. 속상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요.